제경공이 전에 제... 왜 임금이 그 당신을 보고 싶어 하는데 왜 가서 만나질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 대의예요. 그러니까 그 아 왕이 현인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그가 견문이 많거나 또는 그가 어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왕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스승 보고 오라고 하냐. 자기가 찾아와야지. 그 얘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예로서 또 이 얘기를 또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의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경공 때의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님의 손자인 자사의 예를 들었는데, 요번에는 그런 그 자사의 예가 아니고, 다른 일반의 경우의 예를 들어서 더 이걸 더 분명하게 이제 그 보충하는 거죠. 자사님이 왜 그랬는가. 그것을 보충함으로 해서 그 왕이 나를 보고 싶으면 왕이 찾아와야 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 나라 경공님이 전 사냥을 나갔을 때 초우인 불러들였어. 누구를? 우인. 우인은 이건 사냥터지기.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그렇게 거대한 국립공원의 그렇게 책임자 인제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제나라 경공이 사냥을 갔을 때 그 사냥터 관리인을 불러들였는데 뭐로써 했냐면 이정 정이라는 깃발로서 불러들였어. 근데 이 사냥터 지기가 부지 오지를 않아 이르지를 않아. 너 와라 하고서 깃발로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깃발을 보고 오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살지 막 그를 죽이려고 했어. 이 장자가 바야흐로 막 죽이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그 바로 이어져서 그런데 여기에서 공자님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지사는 불망제 구하기여 이 그 의지 있는 사나이라면 불망 잊질 않는 거예요. 뭘 잊질 않아? 제 구하 구라고 하는 것은 도랑이죠. 학이라고 하는 것도 골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학이라고 하면 구렁텅이라고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져 죽는 것을 잊질 않아. 왜냐? 내가 내 의지를 피려고 하는데 그런 의지를 피는 것을 가로막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피려고 하면 스스로 내가 개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지금 그 얘기예요. 지사라면 자기가 뜻한 말을 피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구렁텅이에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않고 그걸 각오한다는 말이죠. 또 용사라면 불망 상기원이요. 씩씩한 사나이라면 불망 잊지 말아야 돼. 뭐를 상? 상이라는 건 뭐라? 초상 치른다. 상. 주궁미잖아요. 그래서 뭐를? 기원. 그래서 상이라고 할 때는 이건 이를 상자로 뜻해요. 우리가 상실하다. 그 기원. 원이라고 하는 으뜸 원자인데 목이에요. 그 우리 몸에서 으뜸이 되는 건 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사라면 씩씩한 사내라면
자기 목이 달아날 것을 잊으면 안 돼. 우리가 씩씩하다고 해서 모두 다 이기는 건 아니야. 그냥 씩씩할 뿐이야. 그리고 이렇게 이 왜 안 두려울 것을 두렵지만 그러나 나아갈 줄 아는 거야. 그렇게 공자는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맹자가 그것을 해설한 거예요. 공자님께서는 해치온고 해 어찌했자 어찌하자 나갔죠. 무엇을 취하셨겠는가? 그렇게 이 자기 제자 만장한테 말하듯이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제자가 공자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지사라면 그 의지가 있는 사내라면 뜻을 펴는 사내라면 뭐 구름통에서 개죽음을 당할 걸 각오해야 돼. 용사라면 그 자기의 목을 용감한 사나이라면 자기 목이 달아날 것을 각오해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만장한테 물어보면 만장이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물음을 제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하려고 말한 거죠. 공자는 여기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해가지고 치 비기초 불안나요. 취 이러이러한 뜻을 취한 거예요. 이러한 뜻을 밝히신 거예요. 뭐로? 비기초. 기라고 하는 것은 늘 뭐라고 했어요? 바른 알맞은이라고 했었죠. 그 늘 이게 기자는 뭐 앞으로도 수없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기자라고 하는 건 무엇을 쓰든 간에 바로 그거, 바로 그만큼의 자리, 바로 그만큼의 사람, 바로 그만큼의 재주예요. 그거에 딱 맞는 재주. 그래서 예를 들면 조국은 그 법무장관하게 딱 알맞은 사람이다. 그렇게 기인이에요. 그 조국 같은 사람은 법무장관 자리에 딱 맞는 사람이다. 기후에 기후 그 자리. 그게 그 기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기자는 어떤 추상적인 그 지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장 알맞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올바른 부름인데 비. 올바른 부름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요. 가지 않은 거예요. 아니 왕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 그런데 그 사람 그 계급사이기 때문에 그 계급에 맞는 그곳으로 불렀어야 됐다라는 거죠.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부르는 신호로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와. 물어. 감문케이다. 감히 여쭙겠나이다. 초우이는 하인이고. 그러면 사냥터지기를 불러드릴 때는 하이. 그럼 어떤 걸로 해야 돼요? 아까 정이라는 깃발로 불렀는데 사냥터지기가 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깃발로 해야죠?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자. 왈? 이 피관이요. 가죽? 갓으로 해야 돼. 피. 이 거죽피. 가죽이잖아요. 그 짐승 가죽, 이렇게 이 갓 형태의 이 그 깃발이 있나 봐요. 그런 걸 그렸든지. 그런 것으로서 불러야 돼. 그러면서 보충 설명해줘요. 서인은 이 전이요. 일반 백성은 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 거고, 사이기여 선비는
기로서 하는 거고, 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래 관리를 말해요, 여기서. 그들은 기로서 해야 되고, 대부는 이 정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말하는 장차관급. 그런 정도 되는 대부들은 정이라는 깃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사냥터지기를 장차관 부르는 정이라고 하는 거로 부른 거야. 그러니까 사냥터지기가 저건 나를 부르는 게 아니네? 라고 생각한 거야. 물론 자기를 부르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아닌 거로 부른 거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대부지초로 장차관급을 부르는 그런 부름으로써 초우인 사냥터지기를 불렀으니 우인은 사불가망이요. 사냥터지기는 죽더라도 불가망이요.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를 더 덧붙여줘요. 이 사지초로 초서인이면 가령 하국관리 사를 부르는 그것으로서 초서인 일반 백성을 부른다면 서인이 기 가망이리요. 일반 백성이 어찌 감히 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후 하물며 이 불현인지 초로 초현인과 하물며 어질지 않은 사람을 부르는 방법을 갖고서 초현인호 어진이를 부르는 데 있어서랴. 그러니까 현인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자기를 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스스로. 그러나 왕이 나를 왜 불러? 나를 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인을 부르는 방법으로 나를 불러야 돼. 그 이야기. 욕견이 현인이 불이 기도는 욕 뭐뭐 하고자 해. 견 보고자 해. 현인 어진이를 보고 싶어 해. 이 그렇지만 불이 기도 그 올바른 도로서 하지 않는 거, 그것은 뭐먹과 같으냐? 욕기입이 폐지문에 그를 들어오게 욕하고자 해. 얼른 여기 들어오세요. 오세요 하면서 민숙 씨가 이렇게 와서 선생님 하는데, 아, 예? 좋았어요. 들어가도 돼요? 아, 그럼 들어오세요. 하고서 문을 탁, 열어줘야 되는데, 들어오세요. 하고서 문을 탁 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 그 얘기예요. 그럼. 왜냐? 부의는 로야요, 래는 문야요. 저 의로움이라는 거. 이것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라고 하는 것은 출입문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유군자라요. 오직 군자라야만 능유시로요. 바로 이러한 길, 즉 의로운 길이죠. 이러한 길로 말미암아 갈 수 있고 출입신문이요. 또 이러한 문으로 출입 드나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경에서도 일컬어요. 시경에서도 읊어요. 주도 여지요. 이 두루 하는 길. 그것은 여치. 지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낮을 젖자, 밑젖자로 썼지만 여긴 숫돌지자예요. 숫돌지.
갈아주는 숫돌가가 그러니까 누구나 갈아주는 것도 좋게 쓸 수 있게. 그리고 여시 분자요. 기직은 여시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올고듬은 마치 활과 같은 활시 화살 시자 화살같이 그렇게 고다 고다야 화살이 날아가죠. 그러기 그러기 때문에 군자 소리요 소인 소시야. 그러므로 군자들이 그대로 밟을 수 있는 곳이야. 니자 니라는 건 우리가 밟을 니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보통 밟을 니자를 뭐로 말하냐면 실천한다고 그래요. 실행한다. 그래서 군자가 밟을 수 있는 바, 군자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소인소시오. 그리고 이 그 벼슬살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소인이라고 하죠. 그 일반 백성들이 소시 그것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멋지군. 의젓해. 정말 품위가 있네. 말하자면 그렇게 일반인들이 보는 거야. 그렇게 시경에서 보는 거야. 그렇게까지 얘기하자. 만장이 와, 만장이 또 이제 계속 질문해요. 공자께서는 군명소에 임금이 명하여 부를 때 너 그 좀 보자 이렇게 했을 때 불사가이 행여 가짜는 말에 멍에 맬 가짜거든요. 말에 멍에를 매야 우리가 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 이렇게 몽고 애들처럼 말 갈기를 붙잡고 타는 수밖에 없어. 그냥 그럼 되게 위험하죠. 죽으려고 이렇게 용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보통 경우에는. 그래서 공자께서는 임금이 명하여 부를 때 말에 명예 매는 것도 기다리지 않고 이게 불사가예요. 가 명예 매다 사 기다릴사 말에 명예 매는 것도 기다리지 않고 행 얼른 갔어. 임금이 부르는데 그 내가 지체해서 되는가? 그렇게 갔어. 연주 그렇다면 공자는 비어있고 공자께서는 그럼 잘못하신 거네요? 공자님이 그르친 거 아닙니까? 지금 공자가 그릇된 건가요? 지금 그 선생님은 왕이 부르는데도 안 가시는데 선생님의 그 증조뻘 되는 스승이신 공자님은 임금이 불렀을 때 임금이 나를 불렀어? 그럼 얼른 가야지. 말 타고 가셔야죠. 아니야 임금이 부르는 얼른 가야지. 막 그 손살같이 갔단 말이죠. 그러면 공자님이 잘못된 건가요? 말이지 그런 말이야. 그러자 공자는 당사 유관직이야. 공자는 그 당시 벼슬사리에 해당했어. 그 벼슬사리를 살았어. 당 맞이하여. 공자님께서는 벼슬사리를 맞이하여 유관직 관직에 있었어. 관직의 자리에. 그래서 이 기관으로 소지야. 그 공자가 맡은 그 바로 그 관직으로서 소지 공자님을 부른 것이오. 그러기 때문에 공자님이 간 거요. 문전 씨가 추만호를 좀 봅시다. 말하자면 이렇게 당신이 어질다는데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가냐 그거요. 나를 어질다? 그럼 나를 스승으로 생각했다면 그럼 당신이 와야 돼. 이게 뱅자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법무장관이라면 문재인 씨가 딱 부르면 얼른 가야 돼. 왜냐면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지금 그 소리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